오랜만에 우씨 외출. 여기는 피누치에 위치한 해안청이라는 쇼핑몰입니다. 피누치 한국분들 많이 사시는 시누치하고 거리가 조금 먼데, 피누치 쪽에도 한국분들이 조금 살아요. 학교가 가까워서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여기 다 아파트촌인데 해안청이라는 또 쇼핑몰이 하나 있어서 오랜만에 이쪽에 외출 나왔습니다. 3월 달인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까지 있네. 해안청 한 바퀴 돌아봅시다. 멋있다. 이거 동호회 맞지? 있긴 있던데, 한국 사람들 몇 명. 멋있다. 자, 이렇게 앞에 보이는 건물까지 해서 왼쪽은 B주어, 그리고 보이는 오른쪽은 A주어입니다. 뒤쪽에는 뭐 있어? B주어, 몰라? B주어나 A주어나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나? 하여튼 또 여기 또 쇼핑몰이 어마어마한데, 저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여기 보이는 우씨의 원래 한 곳에 이렇게 해안청을 있었는데, 최근에는 저 어디고 완사청 하나 또 생겼더라고요. 바로 여기 와거스라는 브런치 카페, 브런치 겸 카페를 즐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. 와거스 몇년 전부터 꽤 유명하던 곳인데, 상해에서 넘어온 와거스 카페, 와거스입니다. 여기 참 괜찮다고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요. 다음은 와거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부가 엄청 넓진 않습니다. 자리 잡고 앉아서 또 주문은 휴대폰으로 하면 됩니다. 첫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. 얘는 콩시미에하고 뭐잣 들어가고 뭐 그런 건데, 딱 봐도 건강해 보이는 음식. 맛있겠다.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음식도 나왔습니다. 얘는 샌드위치? 오! 무슨 샌드위치? 소고기 샌드위치? 안에 소고기가 들어간 샌드위치. 맛과 건강을 다 잡을 수 있는 두 번째 메뉴 샌드위치입니다. 뭐야. 샤라다. 샤라를 하나 시켰는데, 이거 샤라 하나만 먹어도 배 터질 것 같아. 이거 치즈 맞지? 치즈랑 뭐 단호박이랑 이 병아리 콩인가? 뭐 그런 거다 들어간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브런치 메뉴입니다. 딱 봐도 건강해 보이는 건강식 브런치. 이거 먹으면 진짜 0칼로리 될것 같아. 살이 빠질 것 같아. 얘나 보자. 맛있다 이거. 얘 어떤데? 처음 와봤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여기를 왜 이제서야 왔을까 하는 후회. 근데 집하고는 다소 좀 멀어서 잘안 찾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뭐 버스랑 지하철이 있으니까 요렇게 평일이나 주말에 한번 와서 먹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치즈인 줄 알았는데 치즈가 아니고 계란이었습니다. 계란이고 안에 이런 거밥 같은 거 넣으셔서 이거 한 그릇만 먹어도 아주 든든할 것 같아요. 모든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. 오,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곳. 왜 이곳을 이제서야 왔을까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정말 맛있게 식사 잘했습니다. 다만 단점이 있다면 테이블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작지 않은데 조금 작은 듯한 느낌. 자, 여기는 와거스, 해안청 와거스였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해안청을 한 바퀴 살짝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벅스 커피, 스타벅스가 있네요. 그리고 여기에는 따로 명품 매장 없는 것 같은데, 버거킹 보이고 시차가 있습니다. 여기 곳곳에 또 맛있는 식당들이 있는데,
색단들을 알아서 개인의 취향이니까 알아서 잘 찾아보시고 보시기에 여기 있는 색단들도 참 괜찮습니다. 괜찮아. 고가의 명품 매장은 없지만은 이게 첼시앤키스 매장, 그다음에 타미, 헤지스, 그다음에 KB, 아 그 CK, 케빈 클라이, 그리고 저쪽 끝에는 자라 매장이 보입니다. 지하 푸드코트 비첸양. 비첸양도 있고 비첸양 육포 맛있습니다. 드셔보세요. 안 드신 분들은 먹어보면 맛있을 겁니다. 슈퍼마켓 마켓 있고 여러가지 또 여기는 푸드코트처럼 좀 자그마한 식당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. 군것질 하기에도 괜찮고 식사 한끼 해결하기에도 괜찮은 곳 같습니다. 와. 와, 푸드코트 장난 아닌데? 맞지? 이따 여기 구경 오자. 밥부터 못해, 너무 배고프다. 안 되겠네. 잘 됐다. 오, 뭐지? 카오야. 자, 그리고 좌측에는 지금 해안청 건물이 있으면은 바로 이거 횡단보도만 건너면은 우측에 빠빠풍인가? 이 또 자그마한 곳이 있는데 여기 산책하기. 산책 아니고 그냥 뭐 나이키랑 그런 매장들이 있어서 걷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. 밥 먹고 소화시킨 겸 여기도 오셔서 한 바퀴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. 뻐정이다, 뻐정. 저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되는데, 맞지? 육교인가? 육교로 올라가도 되고, 육교로 올라가자. 이곳은 우리의 우씨의 첫 번째 추억이 있는 곳이야, 맞지? 우씨의 처음 집을 보러 오고 계약을 하러 온 날 숙소를, 호텔을 여기 근처에 잡아서 밥 먹을 곳 찾다가 발견한 곳인데, 여기 식당. 여기 맞지? 여기 아닌가? 다오시앙이지. 여기는 아니고 맞지? 다오시앙이었던 것 같은데? 3층으로 올라가서 올라가는데 저기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우씨에 대한 인상이,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던 곳입니다. 저기 식당 갈래? 내려가서 가야겠지? 2층 식당 내려가는 곳 어디고? 이렇게 반대로? 2층, 3층 식당들인데 굳이 여기서 밥을 먹는다면 나 저기 있다 오시야. 저희가 진짜 너무너무 맛있던 것 같아요.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. 1층 옆에 나이키랑 아디다스 저게 아울러 매장가인지 모르겠는데 셀 붙어있다. 들어가 볼까? 뭐 그냥 아울렛 매장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푸마 스케쳐스 361도 1층에는 네, 저번 주까지만 해도 수소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씨도 조금 위험은 아니고 조금 많이 좀 그랬는데 확진자도 있고 그랬는데 일주일 사이에 지금 또 사람들 다 모임 해상 검사했는데 뭐 또 결과가 없었다나 뭐라나. 내만 개인 집에 있었어. 여기 빠바 이 빠바탕 이거 빠바탕 좋고 투수 이 빵집 맛있고 이 식빵 맛있고 저기 빵회한 있다. 빵회한 뭐지? 파파존스? 파파존스도 있고 여기 또 저 빵집이랑 빵회한 피자집 파파존스 그리고 저기 멀리 돼지국밥집도 보입니다.
일주일 사이에 사람들이 코로나를 또 다 입고 또 다 나와서 또 이러고 있네. 아닙니다. 아, 여기는 이렇게 끝입니다. 해안천 갔다가 밥 먹고 그냥 여기도 이렇게 한 바퀴 쭉 저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. 맞지? 저기 식당 맛있어. 같이. 자, 이렇게 해서 해안천. 해안청은 거의 다 구경해보고 왔습니다. 그리고 해안청 오시는 길은 여기 시민중심, 시민중심역, 지하철역이랑 또 연결되어 있고 버스도 오고 하니까 집에서 다왕을 이거 내비를 해안청으로 잡으시고 가까운 걸로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띠디 잡으면 한 20분? 25분? 걸리니까 버스랑 지하철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이상 여기는 우시 삐누치에 있는 해안청이었습니다.